안녕하십니까. 상담자 주식회사입니다. 아, 요번 매치는 복싱 2분 2라운드로 그 두 선수가 붙겠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원래 친구였다고 하는데, 어쩌다가 요쪽 탈북 파이터 요 선수가 친구한테 먼저 싸우자 그랬답니다. 각각 그 소감과 그 다음에 인터뷰 가겠습니다. 우리 이제 문성기 선수부터. 안녕하십니까. 저 동네 관장 문성기입니다. 이 박중일 선수하고는 옛날에 같은 팀이었고 친구인데 왜 저랑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좀 막 들어보고 싶어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부천에서 박중일입니다. 성규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는데 뉘앙스가 본인이 좀 타격 쪽으로 좀 더 높다는 식의 뉘앙스를 들려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규를 지금 근데 진짜 북한 말을 쓰기 싫어요. 어디 살다 온 거예요?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 살았습니다. 무산? 네, 그 중국이랑 러시아 쪽 제일 위쪽에 있어요. 근데 그걸 탈북이 쳤다고? 예, 탈북이었어. 하여튼 그 탈북 파이터 우리 박중일 선수와 우리 그 상남자의 우리 막내 그 문석규 관장이 시원하게 한 붙어보고 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라운드 1. 자,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시작! 파이팅! 2분 2라운드야. 바로 가네. 30초 남았습니다. 30초. 네. 네. 자, 박수 주세요! 자!
자, 30초! 박강호 씨 30초! 준비하지? 자, 10초! 바로 와. 와, 형님 잘하네. 야, 와. 운동하고 그래. 자, 지금 계산하는 게 어땠어? 아, 저는 좋았습니다. 오랜만에 성기하면서. 침이 많이 뺐다, 왜? 네. 앞으로 볼 때 꽉꽉하긴 살아. 성기, 어땠어? 아, 일단은 제가 운동을 안 한 점도 좀 있는데, 여전히 그래도 타격을 잘 하네요. 여전히. 오늘 좀 많이 맞았는데, 다음에 한 번 더 리벤지 하고 싶네요. 자, 박수 주세요!